참외야 참외. 이게 박하 맛이 확 나네 진짜. 어쩔 거야. 이 돼지고기도 엄청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장난 아니야 진짜로. 와. 진짜 좋다 보는데 내가 일자 깨고 돌아가 했어. 이렇게 삼명 새끼 막 그 대박을 다 병으로 깨우려다 그때는 가루도 없어 옛날에는. 자, 저희는 순창에 도착했습니다. 남원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타고 35분 40분 정도 걸리고요. 우측에 보이는 곳이 제 마음속 영원한 별 7보 식당입니다. 우리 저녁 한 7시쯤 먹을 건데 지금 오후 4시쯤인데 미리 와 있냐? 점심 장사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저녁은 보통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어머니? 지금 먹을 건 아니고 이따가 또 예약하러 온 거지. 몇 명? 세 명, 남자 세 명이고. 먹은 네. 거? 한 번도 안 먹은 것도 먹어볼까? 그거 갈치 감자탕 이런 것도 예전에 있던 거. 그거 맛있어요? 맛있겠지 뭐. 좀 이따 뵐게요. 그럼 아까 우리 예약하고 갔잖아. 맛있겠다. 기가 막히지? 아, 맛있겠다. 유튜브 하고 싶다 그러셨다며?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셨다며? 방막내를 내가 능가하겠다 이러면서. 나 유튜브 하려고 지금 해보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찍는 게. 한번 찍어봐. 이거 한번 올려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하면 되잖아. 아, 따. 오늘의 반찬 7개. 이게 7개죠? 야. 7개 조그만한 게 이걸 갈아가 장으로 먹기도 하고. 7개 갈아가고 그냥 섞어 내려. 맞아. 봐봐 이게 참외야 참외. 네? 참외라고요?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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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찌 작년에 해놓고. 헐 이거 보이잖아. 처음 들어봤어요. 보이지 참외. 참외도 장아찌로 먹어. 쩔어요? 거의 새침대기 같은 표정으로. 오래 묵힌 막 짜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의 절임 문화의 특징인데 이렇게 오래 묵힌 건데 아삭함이 살아있어. 어머니 반찬 솜씨 대단해 진짜. 올해 39년째 그죠? 맛있겠다. 이모님 패션도 그렇고 되게 멋쟁이신 것 같아요. 나 맨 처음에 어머니 봤을 때 검정색 상의에 흰색 고무신에 검정 고무신. 옛날 말표다 이거 말표. 진짜 태화 말표. 부산에다가 나 이 주문 제작한 거야. 아 주문 제작이요? 그래 꽁무님 꽁무님이랑 한클레 많은 곳이야. 야 어머니 통바지 입은 거 봐. 기가 막히지? 손바닥으로 가져. 무슨 전이에요? 아, 그 5만 건 다 들어갔어요. 5만 전. 5만 전. 5만 전. 콜. 박한 입사. 파. 5만 건 다 들어갔어요. 여자가. 야, 어머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박하 맛이 확 나네, 진짜. 와, 이거 무슨 민트 먹는 거 같아. 콜잎이랑 아침에 밭에 비운 날에는 그 소래는 음료 알지? 그거 맛있는 느낌이 든다? 자 이거는 이제 갈치 감자탕 이거 봐. 이봐 놓칠 거야. 나도 이건 여기 집에서는 처음 먹어. 목살 김치찌개하고 항정살 애호박찌개 생고사리 조기탕 이런 거 먹었었거든? 어 뜨거. 와 따. 안 비려. 안 비려요? 보통 이제 갈치 탕이나 찌개 먹는 사람 지금 걱정하는데 비린 거잖아. 근데 양념도 진하게 안 하시는데 안 비린 맛이 별로 없어. 갈치 감자탕이란 요리가 원래 있는 거예요? 아, 보통 그냥 갈치찌개나 갈치조림 이렇게 해서 먹잖아.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국물을 좀 넉넉하게 잡은 거지 뭐. 어머니 이 국물 맛의 특징이 있어. 항상 그래. 빛깔이나 이런 게 막 검붉진 않잖아. 근데 감칠맛이 엄청나. 살을 좀 먹어볼게. 숟가락으로 긁어야 돼 이런 거. 아, 씨. 응?
어우야. 아. 아. 나도 먹으면서 호들갑 떠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어쩔 수가 없어 여기는. 맛 표현 안 하셔도 표정이 나오네요. 그지? 어딜 가서 박하를 넣은 부침개를 먹을 것이며 어디 가서 참외 장아찌를 반찬으로 주냐는 말이야. 참외 장아찌 너무 맛있는데? 물론 있지. 근데 드물다 입어야 되는 거야. 짭짤하고 그럼. 단맛, 단맛이. 그럼 저 어머니가 부른 거죠? 그래. 남자 목소리가 진지해. 2년에 한 번씩 녹음하신다니까? 대박. 비는 축축 내리지. 어머니가 불러 지키는 트로트가 귓가에 맴돌지. 기가 막힌 감칠맛의 국물이 있지. 소주가 있지. 뭐 말로 안 나와도 괜찮다. 그냥 나 하나 즐거우면 됐지 뭐. 내가 지금 야, 아유. 어쩐 일이세요? 어. 여기도 여기 예약을 했구나.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좀 찍어도 돼요. 아, 많이 다시 찍으세요. 드셔 들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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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 아니 들어 줘. 왜냐면 저걸 먹어 봐야 돼. 이제 여기 저 시그니처야. 엄청 맛있어.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이 돼지고기도 엄청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장난 아니야 진짜로. 너무 애호박을 푹 익히면 안 된다는 게 어머니의 직원. 설컹설컹 씹혀야 한다. 이게 애호박 사운드가 날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이제 이게 들어가. 사장님 되게 솔 신음을 그러니까 국물의 기조는 다 비슷해. 일관성이 있어. 경쾌하고 발랄하지 오히려. 빛깔이나 이런 것들. 근데 맛은 또 고수의 맛도 깊고. 왜 이렇게 조미료인가? 왜 그러지? 여러분 아는 이만 까냐 여러분 한 가지 까다가는 가만히 한 가만히 하고 나하고도 얘기 좀 해줘요. 뭐 잘생긴 사람하고만 이렇게. 어머니 제가 여기로 와도 쟤보다 몇 번 더 왔을 텐데 여기를. 너무 서운하네 진짜. 뭐 얼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시기만을 기다렸지. 뽕주 우리 어머니 트레이드마크 부안뽕. 원래는 쌍치뽕을 드시다가 부안뽕으로. 진짜 유튜브는 왜 하고 싶은 거야? 나의 이 끼를 좀 더 펼쳐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지. 혼자 있을 때 나는 거울 보고 말 잘해. 그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면 누가 미쳤는 줄 알겠네. 미친 얘기 나오고. 아, 그게 옛날부터 그래. 내가 진짜 성질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손님하고 싸우면 안 오고 내가 가고 나면은 빠져 말고 그냥 상남 새끼 막 긁면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거울 보고 이제 혼자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야지. 듣는 너무 상쾌하지 않아? 그지? 예, 이런 상남 새끼. 새끼 정말 새끼. 병으로 깨불라다. 아니 근데 노래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죠. 그냥 본인 스스로. 아버지가 원래 노래 하셨어. 옛날에 고봉수시다. 아 진짜로?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없어. 힘든 걸 아니까 자식은 안 시키려고 그랬던 거구만. 우리 할아버지가 전국내라자랑 도전주열창 가열창 다 등기면서 노래 부르면 카메라 들고 내기면서 살 찌고 난리야. 근데 옛날에 그렇게 노래 못 부르는 거 말이야. 그럼 몇 년인지 그러면 좀. 우리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냥 그 사람이. 그래갖고 내가 결국에는 열흘장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도 안 했잖아. 알지 알지 알지. 난 알지. 어머니랑 나랑 공통점이 있어. 미혼. 아니 연애라도 좀 해보시지 그랬어 옛날에. 진짜 좋다고 하는. 내가 유리창 깨고 들어라 그랬어. 유리창도 못 깨고 들어온 것들이 뭐야? 아, 말해 봐. 초저녁에 그냥 술을 미기라고 말이야 나를. 아 그거는 미겨놓고 아 인연이 있냐 술 떠나도 작았구나. 아 유리창 5mm도 안 되잖아. 주먹으로 한 번 열고 다 처음으로 깨져보잖아. 그때는 가로등도 없어 옛날에.
언젠가는 가게 되지 흐르는 천천 지고 또 피는 꽃처럼 발밝은 밤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 같은 시도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을 가는 거야. 네? 브라보! 브라보! 여자한테 브라바. 브라보는 남자야. 브라보. 그거 이건 언제까지 하시려고 식당은? 나는 뭐 일을 하고 싶어서 안 돼. 일을 해야 돼. 알아. 언니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파. 아,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 힘 닿는 데까지 하신다고? 그래. 여기 7부 식당은 쉬는 날이 없어. 명절 때도 문을 여셔. 뭐 명절 때 사람 많이 알아? 만나. 여기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살다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 고향은 광주인데 광주에서 또 여기 오셔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문을 안 닫아. 1, 2년이 아니라 40년이야. 참 존경스럽지 진짜로. 우리 같은 사람은 짐작할 수도 없는 세월이야 진짜.